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형이 하나 있어요. 건모형이라고 요번에 좀 안 좋게 됐는데 재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분하고 다시 재결합을 할 것인지. 설마 그게 질문이야? 예, 네, 근데 궁금해서. 또라이냐 너? 그게 질문이야? 왜요 왜요? 야 이씨 무당한이라도 다 알겠다. 아 뭐라 어떻게 알아? 더한 또라이 만나지 않는 이상 재혼 되겠어? 아 재혼하기 힘들다. 야 아니 세상에 100%라는 건 없어. 어딘가 찾아보면 또라이가 있겠지. 손뼉도 마주치듯이. 그러지 않고선 돈 보고 결혼하는 여자 아니면 진짜 사고가 화가성인보다도 더한 또라이거나. 그렇다면 모를까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지. 아 건모 형이? 어 지금 결혼하신 분도 나는 아 왜 이혼한 거예요? 왜 봤을... 이혼한 거냐고? 네 선생님 봤을 때 정말 나 같아도 안 산다. 아 그래요? 너무 특이하잖아. 너무 특이하잖아.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뿐만 아니라 사이코 기질이 많아요. 내가 안 살아봐도 무당이라 살짝 넘겨짚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이코 기질이 많아요. 어떤 면이 사이코 기질이냐? 사람의 공감 능력이 의외로 많이 떨어지셔, 그 양반이. 공감 능력, 언어의 이해 능력, 예술을 하시고 작가도 저기 뭐야 작곡도 하시고 그랬잖아. 네. 아니야. 예술성하고 현실성은 너무 달라. 실질적인 사람과 사이에 공감 능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했는데 네가 받아들이나 아새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지. 받아들이는 무언가 필터링이 잘못되어 있어 이 양반이. 너무 이 사회생활이 좁아서 그래. 주변인이 너무 좁아서. 그리고 자기 위주의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벌써 야 20대부터 그 저기 뭐야 스타였는데 그리고 조금만 잘생겼어도 응? 좀 연애를 했을 텐데 노래 잘하는 거, 예술성 있는 거, 돈 많은 거 빼고는 솔직히 남자로서 매력이 요만큼도 없잖아. 내가 볼 땐 그래. 요만큼도 없어. 지금 결혼하신 분도 보통 평범한 사고였으면 결혼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양반이 더더욱이나 여자를 못 만나는 건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물론 나 아들에 대한 사랑도 좋고 그리고 무언가 자기는 배려고 도와주려고 하겠지만 이 어머니 역시도 선을 넘어 며느리를 본다 할지라도 며느리를 본다 할지라도 선을 넘을 거고 김건모 씨 어머니의 지인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본다면 맞아 하는 게 뭐냐 자기 무리에 있어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그럼 내 집안에 있고 내 아랫사람한테는 오죽강하겠니? 시어머니 애심이라 그러지? 너무 지나쳐. 그래서 그 양반은 장가가기 어려워. 힘들다? 예전에 사이코 만나지 않는 이상 어렵지. 한 5년? 아,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저희 쪽 채널에서 김건모 형이 결혼을 하냐 못하냐 했었는데 못한다고 했었거든요. 야 이걸 결혼이라고 할 수 있냐? 아유. 아니 결혼을 한 거예요. 라고. 그러면 그 선생님이 틀렸나? 이런 아니야. 했는데. 그 선생님이 맞지. 이건 결혼이라고 할 수 없어. 서류적인 내가 인간의 장난일 뿐이야.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니? 애들 장난이지. 그때 당시에 건모 형 엄마가 댓글 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늘도 거야. 오늘도 보시는 거 이거 오늘도 보실 것 같은데 구독 해놓으셨으면 이거. 쌍욕할 수도 있지. 근데 원래 본인이 본인을 모를 거야. 건모 엄마의 친구들은 내 말이 맞다 할걸? 너무 자기 주장, 자기 말이 너무 강해. 그리고 소유욕, 내가 난데하는 것도 너무 강하고 자기는 사랑이라지만 지나치게 관섭이고 오지랖이셔. 그러니까 아들이 사회생활을 넓힐 수가 없어. 일거수일투족을 다 참견하고 다 알아야 돼. 돈 때문에 돈에 환장하고 가는 여자라면 모를까. 진짜 머리가 화성인, 목성인, 금성인인지 아니면은 정상적인 마인드로 교감이 안 되는데 살 수 있나? 그리고 예전에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결혼 못한다고 했다면 네. 그 선생님 나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지네가 혼인신고 도장을 찍었든 말든 이 사람 결혼 못해. 왠 줄 알아?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이 뭐니? 그 결혼은 못한다는 거야. 지들끼리 장난삼아 사인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이 사람은 어렵다는 거지. 왜? 정상적인 마인드는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안녕.